여러분은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문서에 이동수가 따라야 되고 문서가 나가야 될 게 있다 그러시거든요. 네.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문서 이동수나 따라 나가는 건 잘 모르겠고요. 아직은 계획이 없고 일단은 제가 작년에 이혼을 했는데 이제 이혼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애들이 어려가지고 다시 남편하고 합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아니면은 제가 만약에 못 합쳤을 때 제가 애들을 데리고 또 잘 살 수 있는지. 마스크 쓰셔야 돼요. 네. 제대로 똑바로 있는지 그런 것도 네. 궁금하고 그리고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문서가 나가는 수가 있고 문서가 네. 어떻게 보면 나가야 된다고요. 네. 근데 합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선생님도 지금 변함이 없고 남편분도 변함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라고 처음에 말을 할 때 저는 결혼하신 분들 특히나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저는 엄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두 분이 합치는 걸 반대하고 싶어요. 왜냐? 말씀드렸듯 선생님도 변한 게 없어요. 남편분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다시 만나? 어떻게 될까요?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여전히나. 왜냐? 선생님을 탓을 하자면 선생님은 사람을 포옹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해를 해주는데 한계가 있어. 근데 이 남편분이란 사람도 어떻게 보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그냥 비춰놓으면 선생님이 그나마 그걸 토대로 이해라도 해줘서 치그럭 뻐그럭이 들댈 텐데 서로 쌍방 과실인 거라. 근데 이 둘이 변함이 없어요. 다시 만나요. 또 똑같아요. 왜 아이들한테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왜 눈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또 만들려고 그래? 아기들은요, 아이들은 눈치 보면서 자라면 안 돼요. 아이들은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게 해줘야 돼요. 지금 삶이 너무 편안하거든요. 남편이 없으니까 뭐 신경 쓸 거나 이런 게 없고 싸우는 일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안하게 잘 사는데 애들이 걱정이어서 그러면 애들이 이혼한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는지 차라리 선생님 네. 양 그늘이 안 될 바에는 외 그늘에서 자라는 게 훨씬 나아요. 아이들이 왜냐 대주님이요 같이 사실 때 좀 바깥으로 많이 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을 만큼 참다가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속 시원하게 나 이것 때문에 싫어 저것 때문에 싫어 이러면 선생님이 뭔가 개선이라도 해봤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선생님의 흠을 조금 더 잡자면 선생님은 의외로 답정너 기질이 있어. 그렇다 보니 내가 이해를 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대지 않으니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렇다 보니 이게 느낌표가 되면서 마침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선생님은 물음표로만 남아있었어. 그렇다 보니 그게 싸움이 되고 티격태격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나갔던 문서는 그냥 나가게 냅두세요. 왜냐 옛말 그런 말이 있어서 깨진 쪽박 붙여 쓰는 거 아니래. 굳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래대로라면 지금 자손이 선생님한테 점치는 게 둘이거든요. 네. 자손이 어떻게 되세요? 두 명이에요. 그렇죠. 네. 특히나 둘째. 네. 둘째가 올해 몇 살이에요? 11살이요. 11살? 둘째 때문에라도 합치면 안 돼. 둘째는 지금 낯빛부터가 달라졌을 거예요, 아이가. 잘 못 느끼겠는데 작년보다 올해 들어서 약간 조금 왜 저럴까 하는 게 조금 눈에 보이긴 해요. 네. 근데 그 나이 땐 그게 맞아요.
이제서야 내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거야.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그게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가 조금 수고스럽고 조금 내가 힘들더라도 지금 이대로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엄마 사주 자체가 내가 아무리 남편이 한 달에 몇천을 벌어와도 나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주예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지금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는 조금 따르겠다 그래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일단은 유지는 할 건데 그게 올해가 긴 세월까지는 하고 있는 생각이 없고 이제 3월부터 또 다른 뭐 피트니스 쪽으로 제가 조금 그쪽으로 이제 신경 써서 좀 하고 싶은데 잘 할 수 있을랑가? 충분히. 아 충분히. 네. 차라리 일에 미치세요. 그게 나. 참 우스갯소리지만 네. 애들은 관심 주고 네. 요즘 애들은 네. 관심 주고 현질만 잘해주잖아. 쑥쑥 네. 커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애들은 애들이 잘 자라게 됐고 왜냐 아이가 둘이에요. 네. 두 자손 다 탈선을 하거나 비행을 하거나 허튼 길로 갈 자손들이 아니에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첫째 자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온고집이 있는 아이예요. 네. 둘째 자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집도 있지만 팔랑기도 맞아. 분위기에 휩쓸리는 아이도 맞아. 근데 의외로 첫째가 맞이 행세 할 거예요. 첫째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맞이 행세 할 거라 그러잖아.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머니. 그래요. 네. 그리고 대주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대주님 사주 자체가 스님 사준 거라. 외로워야 되고 고독해야 돼. 근데 그런 사람 옆에 가족이 있어? 그럼 그 가족이 행복할까? 참 미안한 말이지만 자기의 대는 이을 수 있겠다만 그 대를 지켜갈 대주는 아니에요. 참 웃겨. 그런 성격이면 권씨들이 그런 성격이 많은데. 김씨. 그러니까. 이거는 권씨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래요 성격이. 그러면 저는 사실 나이도 조금 어리고 한데 애 키우면서 또 다른 인연이 있을까? 지금도 있어야 돼. 지금도 웃다 소리 안 나와.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히나 이 신들 앞에서 얼굴 빨개지지 말고 거짓말 안 해서 좋다. 누구는 막 거짓말 하던데 거짓말 안 해서 좋다. 있어야 돼. 근데 선생님 네. 지금 사람은 그냥 연애 상대. 선생님이 나중에 가서 제가 상대가 또 따라 되긴 해요. 근데 그게 45, 46. 선생님 몇 년생이에요? 지금 저 76년생이요. 76년생? 45, 46. 46세. 그치? 올해 46세. 그죠? 올해 들어오면서 배필감이 따라 들긴 해요. 선생님 환승하셔. 좋은 사람 따라 들면. 선생님도 가끔 보면은 이 미저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괜히 정에 약해가지고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배신하는 거 아니야? 네. 갑자기 옹녀가 나올 때가 있어. 네. 그러지 마. 그러면 지금 사람 버리고 환승하라고요? 좋은 사람이 따라 드시면 아. 그게 가을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는 사람 막지 말란 뜻이야. 그렇구나. 그 지금 친구는 사업을 하는데 혹시 이런 거 여쭤봐도 돼요? 그거는 아직 남이기 때문에 제가 남의 사주를 봐드리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건 그분이 와서 보셔야 돼요. 아, 네. 네. 그쵸. 건강이나 저런 건 어떨까요? 근데 선생님의 건강수를 지켜보면은, 선생님, 아기들 모유수유 하셨어요? 네. 모유수유 할 때, 전몸살 크게 앓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 앓는 만큼 앓았는데. 근데 나는 선생님이 이 가슴 쪽, 네. 유선이 너무 발달을 했다든가 네. 아니면 이 가슴에 있는 혈액이나 뭐나 이런 게 조금 무리가 갈 수도 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선생님이 필히 산부인과나 이런 데 내과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이쪽은 선생님이 많이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 왜 괜히 뭐 종기에다가 뭐라 그러죠 그거를? 종양.
종양이라든가 아니면 혹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필히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골반 쪽, 요통 쪽으로 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자세 교정 같은 거 안 받으세요? 네. 해야 되는데. 조금 무리했다 치면은 허리, 등, 골반 이런 데 안 아파요? 골반이 옛날부터 별로 안 좋았어요. 조금 이렇게 하면은 자세 바로 잡기가 조금 힘들었고. 그런 거는 선생님이 물리치료를 하시든 자세 교정을 받으시든 조금 내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중심이니까. 그래야지 건강해요. 그리고 올해에는 둘째가 선생님이 잘 보셨어. 얘가 요즘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들만해. 왜냐하면 생각이 커지는 때예요. 자기 고집도 좀 세지기도 하고 행동 반경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엄마가 말투를 바꿔야 돼요. 아이가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약간 이끌어주듯 명령조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같은 사람으로서 대해줘야 돼요. 하다못해 옛날처럼 너 밥 먹어! 이게 아니라 배고파? 밥 먹을 거면 먹자.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될 때. 아셨죠? 네. 그것만 유념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에 대한 변화가 따르기도 하는 해니까 네. 3월달부터 그거 시작하시는 거 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 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준다 그래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제가 지금 현재는 강사로 가는데 거기에서 조금 잘 해서 제 거를 차리고 싶어가지고요. 누가 길러주는 사람이 있었죠?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 때문에라도 엄마가 거기 가서 잘할 거예요. 네. 왜? 엄마는 그게 있잖아. 내 얼굴도 얼굴이지만 나를 받들어주는 사람의 얼굴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는 분이거든. 네. 그러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인정을 받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엄마 거 차려도 저는 잘하실 거라고 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들 엄마가 질러. 안 돼. 합치지 마. 다시 싸움을 만들지 마. 어머니 1년 동안 잘 하셨잖아. 항상 그게 고민이었는데 뭐 얘기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뭐 시간을 내서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와서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문서가 나가는 네. 수준이 맞아요 지금. 나가는 건 나가야 돼. 다시 돌아오게 하지 마요. 나도 그 피해자거든. 그러지 마. 왜 내가 아는 어떤 어르신이 계세요. 네.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 네. 그분은 지금 싱글 라이프를 오래 즐기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네, 네. 근데 그분이 명언을 남기셨어. 네. 야 사람들이 왜 재혼하는 줄 아냐 이래. 그래서 네. 왜요? 이러니까 기억력이 나빠 그래. 틀린 말 아니거든. 그러지 마요, 선생님. 차라리 네. 나중 가서 아까 네. 그랬잖아, 올해 좀 좋은 사람 또 따라 든다고 네. 그때 가서 차라리 아이들한테 아빠라는 그늘을 만들어줘도 늦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뭐 당장 뭐 다시 뭐 재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애들 다 크고 나서라도 젊은데 혼자 있기 조금 외로울 것 같아요. 당연하지. 나중에라도 있을까 해서 충분히 있다니까. 그래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대한민국 은행에 돈이 마르는 한이 있어도 엄마 수중에 돈 안 말라요. 아 그래요? 걱정 마요. 어떻게 다 채워지잖아. 그리고 신기해요. 떨어질만 하면 생기고 떨어질만 하면 생기고 그게 우연찮게 그렇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하긴 한데 그게 계속 유지되는지 유지가 돼요. 아 그래요? 그게 아이들 복도 있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애들 건강 뭐 이런 문제는 없어요. 아유, 애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아까 말했던 엄마 그 허리나 골반 이거부터 고쳐요, 빨리. 그래야 일하지. 그래야 돈 벌어서 애들 현질해 주지. 아, 네. 그리고 어머니, 내가 하나만 말할게요. 네. 지금 엄마 젊은 나이 맞아. 남자한테 미쳐도 되기도 해. 네. 왜? 여지껏 내 아빠 때문에 그 전서방 때문에 독수공방 많이 했다 그래. 네. 외로웠어요. 네. 가셔도 돼. 풀고 살아. 아, 그래도 돼. 그럼요.
사람의 3대 욕구인데 어떻게 안 그래? 엄마가 환양년이란 소리가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참 대한민국이 웃겨. 남자가 조금 밝히면은 그거는 된대. 근데 여자가 조금 즐기려고 그래. 아, 손가락질해. 근데 요즘 시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엄마 즐겨요 충분히. 보상이다 생각해. 그 그늘에서 나올 때 얼마나 용기 있었어. 네. 안 그래?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도화가 피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화가 꽃 피울 때 그거를 막으면 그것도 미련한 년이야. 그러지 마셔. 충분히 즐겨요. 그리고 나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가서 마지막에 아 그래 이제 내가 좀 정착해야겠다 싶을 때 아이들한테 또 아빠 그늘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은 엄마가 힘이 나야 돼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아이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또 그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어 사람이니까 네. 내 좋은 짝지 지금도 옆에 있기는 하지만 더 좋은 짝지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네. 그 짝지하고도 좋은 시간 보내면서 또 다른 에너지를 충만하게 만드세요. 그래야지 살아. 이 친구하고는 만약에 다른 사람 들어오더라도 잠깐만 차키 진짜 아 차키 좀 그 다른 사람 들어 이 친구하고도 계속 연은 이어져요.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아까 말했잖아. 네. 도와주는 이 없냐고. 네. 그 친구하고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이 사업상 파트너로 갈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키다리 아저씨 격으로 옆에 남아줄 사람이에요. 두 분 다 쿨하게 만나잖아. 네. 집착 같은 거 안 하고 친구처럼 쿨하게. 네. 또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 네. 그리고 내가 환승이라고 그러지. 그건 환승은 대신 것 같아. 왜냐 네. 엄마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 돼 지금은. 뭔 말씀인지 아시죠? 네. 뭐 제가 요번 한 해에 염려스럽거나 뭐 이런 거나 우란 해에는 운이 정말 좋게 뻗쳐요. 아,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네. 둘째가 그러는 것도 지금 그럴 때니 네. 너무 가두려고 하지 마요. 그럼 아이가 시야가 그거밖에 안 돼. 넓혀줘야 될 때예요. 그것만 유념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